예, 두 번째 이슈는 HMM 인수전에 대기업이 참전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인수에 불이 붙었는데 대기업이 좀 꺼리고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현재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HMM 인수전이 중견그룹 4파전 양상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현재 LX, 하림, 동원, SM그룹 등이 의향을 밝혔습니다. 원래는 인수 유력 후보로 뭐 현대차, 포스코, CJ 등 대기업들도 눈독을 들였지만 현재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각 예비 입찰 마감까지 한 달여가 남았는데요. 5조 원대 자금 조달과 재무적 투자자 유치 여부 등을 두고 각 그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LX그룹을 비롯해서 SM, 하림, 동원, 그룹 등은 최근 HMM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으로부터 투자 설명서를 받아갔는데요. 이들 그룹들은 본격적으로 HMM 인수를 위해서 적정한 가격과 기대 효과 등을 검토해서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비 입찰 기한은 오는 8월 21일까지인데요. 기업들에겐 이후 본 입찰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거쳐서 올해 안에 최종 주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SM 하림, 뭐 동원그룹 등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HMM을 이렇게 인수하려는 뭐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HMM이 아무래도 잘 알려진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만큼 이 4개 중견기업들이 HMM 인수로 시너지가 기대되는데요. 이번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주식 3억 9,879만 156주입니다. 지분은 총 38.9%인데요. 가장 먼저 인수 의향을 밝힌 건 SM그룹입니다. 이제 SM그룹은 대한해운, 대한상선, SM상선, 창명해운 등 해운사를 이미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림그룹도 이제 펜오션이라고 하죠. 모두 해운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들 계열사는 벌크선 사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HM 인수로 컨테이너선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다는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인수를 하려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LX그룹도 LX홀딩스 또는 물류 계열사 LX 판토스를 두고 있는데요. 동원그룹도 육상 중심의 동원 로엑스, 항만 중심의 동원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등 HMM을 더한 종합 물류 밸류체인 구축이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4개 중견그룹 이런 시너지가 기대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들은 조금 이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들도 현대차, 포스코, CJ 등도 이제 관련 계열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업을 조금 더 이제 키우거나 또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 조달 이슈 등 이제 본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당장 시장에서 인수 의향을 밝히기보다는 이 4개 정도의 중견 기업이 훨씬 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이 완전히 뭐 인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4개 기업 중에 조금 뭐 어디가 유력하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 일단 제일 먼저 의향을 밝힌 기업이 이제 SM 그룹이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쪽에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SM 그룹이 최근에 많은 해운사들 선박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그쪽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의사를 좀 비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 주목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매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자금 동원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들 4개 기업이 본인들의 자체 조달만으로 HMM 인수 대금 마련이 어렵다면 사모펀드와의 컨소시엄 형태를 구축해서 참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네, 앞서 SM그룹은 계열사 자금을 총 동원해서 최대 4조 5천억 원 규모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림그룹은 앞서 펜오션 인수 당시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JK1 파트너스와 손잡은 경험이 있는데요. 이미 한번 사모펀드와 손잡은 경험이 있는 만큼 하림그룹도 사모펀드를 또 구성에 함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원그룹의 경우에는 한국투자금융그룹과 손잡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네. 동원그룹 창업주인 김재철 명예회장은 2002년 산업과 금융을 계열 분리해서 장남인 김남구 회장에게는 한국투자금융그룹을, 차남인 김남전 부회장에게는 동원그룹을 지어준 바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형제회사네요? 네네, 뭐 그렇게
동아그룹과 한국투자금융그룹이 김재철 회장이 나눠준 거라면 형제회사가 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HMM 인수와 관련된 이슈 짚어봤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